본 학습의 건축 목공 시공 도면 파악의 과정 소개 및 학습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건축 목공 시공 도면 파악은 목구조로 완성되는 건축물의 시공에 필요한 재반 도면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표시 방법을 제시하여 건축 목공 시공 도면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건축공학 전공의 초급 기술자 및 현장 경력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자, 그리고 해당 과정을 강의하고자 하는 교사 및 구직자를 위한 과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과정의 학습 목적과 학습 목표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내용 전문가 소개입니다. 본 과정의 학습 목차를 확인해 보세요. 학습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본 과정의 학습 방법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PC의 사양을 확인하세요. 건축 목공 시공 도면 파악. 도면의 기본 지식 파악하기. 학습 열기. 용지 크기의 비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지인 A4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종이는 큰 규격의 전지인 A0를 절반으로 자르고 그 용지를 또다시 절반으로 자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반으로 자르다 보면 원래의 규격과 다른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mm 곱하기 200mm인 종이를 절반으로 자르면 200mm 곱하기 150mm로 만들어지는데 이 종이는 처음 종이에 비해 뭉툭해 보이므로 같은 규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이의 일부를 잘라내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운 종이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1대 루트 2, 즉 1대 1.414인 직사각형을 응용하면 종이를 계속 반으로 잘라도 종이 모양은 같게 됩니다. 따라서 1189mm 곱하기 841mm인 A0를 반으로 자르면 A1, A1을 반으로 자르면 A2, A2를 다시 반으로 자르면 A3,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A 규격 용지의 크기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도면을 그리는 제도 용지도 A 용지의 규격 크기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면의 양식으로는 제도 영역, 그리고 표제 영역, 윤곽선과 여백으로 구성되며 제도 영역은 용지 내의 도면을 직접 그리는 영역입니다. 그럼 실제 도면을 그릴 때는 어떤 용지를 주로 사용할까요? 먼저 가장 큰 A0 용지와 A1은 대판과 중판으로 최소 여백은 20mm이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 많이 사용하는 용지는 A2와 A3로 중소판과 소판으로 구성되며 최소 여백은 10mm이며 심의용이나 허가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